안녕하세요. 한류문화 뉴스 K-WAVE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미,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을 일컫는 말이죠. 주로 온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아미가 얼마 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열었다는군요. 든든한 팬덤 문화, 한류를 지탱하는 힘입니다. 그럼 이번 주 K-WAVE도 방탄소년단 소식으로 출발합니다. 그룹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새 앨범으로 돌아옵니다.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오는 4월 12일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앨범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이후 8개월 만의 신보입니다. 방탄소년단은 또 5월부터 7월까지 미국과 브라질, 영국, 프랑스, 일본 등 해외 8개 지역 스타디움 투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. 그룹 몬스타엑스도 다음 달 서울에서 새로운 월드 투어를 시작합니다. 몬스타엑스는 4월 13일부터 이틀간 올림픽공원에서 월드 투어 We Are Here의 첫 공연을 여는데요. 몬스타엑스는 그동안 두 장의 앨범을 내고 세계 20개 도시에서 월드 투어를 펼쳤습니다. 걸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7억 뷰를 돌파했습니다. K-POP 그룹으로는 최초인데요. 최근 아시아 투어를 마친 블랙핑크는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인 코첼라에 참여할 예정입니다. 완벽하게 박찬욱 감독이 처음 연출한 TV 드라마 리틀 드러머걸 감독판이 오는 29일 VOD 스트리밍 서비스인 왓챠 플레이를 통해 6편 전편이 공개됩니다. 이 작품은 1979년 이스라엘 정보국의 비밀 작전에 연루돼 스파이가 된 배우 찰리와 그녀를 둘러싼 비밀 요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첩보 스릴러입니다.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보급형 뽕의 시대 내가 다 만들어놨거든. 적당히 내가 좀 무대야 돼.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? 좀 작다? 경제는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. 만세를 불러 감옥에서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떴다.
대한민국에서. 요즘 대세 배우 류준열이 그야말로 열일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지난 설 연휴에 개봉한 뺑반에 이어 새 출연자 돈이 개봉하는데요. 이번에는 유지태와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. 어떤 영화인지 류준열에게 직접 들어봅니다.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. 정신 차려, 형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. 나 진짜. 이련 씨가 생각이 많아지셨네. 세상 돈들이 전부 다 네 것처럼 보여나.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.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인간군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,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영화이고요. 제가 봤던 조혜련이라는 인물은 정말 그 평범한 직장인이죠. 줄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평범한 신입사원이 부자가 되려는 큰 꿈을 안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되고, 거기서 이제 증권가의 어떤 신화적 존재, 번호표라는 인물을 만나서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. 영화 돈이라는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 나서 아 그냥 재밌다. 제가 늘 작품 고르는 기준은 시나리오가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가 다 돈과 떨어져서 살 수 없으니까. 그래서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꼭 이런 이야기를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. 7,000원. 이런 식은 50억 정도 돌아가겠네. 주식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, 사실 저희 영화는 주식이라는 어떤 도구를 다루고 있지만 그 자체의 이야기보다도 그냥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그냥 주식을 얘기를 하고, 주식을 전혀 모르는 증권과의 좀 일을 전혀 몰라도 돈을 누군 쓰고 벌고 잃고 했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영화라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정말 말 그대로 돈이라는 그 센 제목 앞에서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 영화는 그 돈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인간군상들 중에서 나는 어떤 인물과 가까운지, 또 나는 어떤 인물처럼 되고 싶은지, 혹은 앞으로 어떻게 돈을 쓰고 살아야 되는지,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지, 이런 여러 가지 돈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영화라서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부자가 되고 싶었다. 예, 요즘 우리가 쉽게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사람보다 뭔가 위에 있고 사람들이 돈에 휘둘리고 이런 사건이나 이런 지점들, 생각들이 많은데, 그게 굉장히 어떤 지점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워졌고 또 그게 흉이 안 된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,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람이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이 돈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, 저는 돈에 좀 휘둘리지 않고 제 삶 자체가 그냥 저로서 이렇게 사는 거에 좀 애를 쓰고 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직접 연기하면서 인물로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더 커지고 더 분명해지고 좀 또렷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화 하면서 단순히 이 배우로서 관객들을 만난 어떤 이런 일이면서 동시에 뭔가 삶에서 좀 큰 깨달음이나 좀 깨우침이 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평범하게 버는 거 재미없잖아. 이 우리 형님들과의 호흡이 뭔가 영화를 같이 만들어간다는 느낌이랄까요? 우리가 뭐 보통 영화를 뭐 찍는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촬영을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, 뭔가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그만큼 좀 신도 나고 학생 시절도 좀 떠오르고 뭐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돈이라는 주제를 그렇게 무겁게 다루지 않고,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전에, 혹은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학교 다니고 하면서도 문득문득 드는 어떤 생각들을 저희 영화를 통해서 좀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무겁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. 그런 영화를 좀 같이 즐겨주시고 스크린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일한 만큼만 가져가, 평범하게.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결국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죠. 한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스타들도 이렇게 한 번에 대중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연예계의 속성일 테지만요. 스타들 스스로 자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번 주 K-Wave는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.